학자들이 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이 쥐들도 여러분 그 암탉들이 계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오, 막 품고 싶어해.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암탉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그 쥐들도 그렇대요. 이런 어미 쥐는 새끼가 젖만 먹고 나면 이거를 보통 사랑이 많은 엄마 쥐들은 젖 먹고 나도 어떻게 계속 핥아주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품어줍니다. 그래서 품어주면 이렇게 되죠. 새끼들 다 품고 새끼들은 엄마 품 속에서 콜콜 자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엄마지는 젖만 딱 먹이고 나면 그냥 팽개쳐버려. 새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있어. 그게 과학자들이 좀 궁금했었어. 그러니까 이 새끼쥐들이 먹는 영양소는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먹는 것만 잘 먹으면 건강 상태는 똑같을까요? 그게 아니야. 과학자들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새끼쥐들은 외롭죠, 그렇죠? 이렇게 품고 있으면 새끼쥐들 자기들끼리도 어떻게 가까워지고 그래요, 친해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가 외로워지고 서로서로가 남남이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새끼쥐들의 그 면역 상태 와, 여기 엄마가 다 품고 있는 새끼쥐들의 면역 상태를 조사해서 비교해 보니까, 얘네들은 훨씬 약해. 유전자가 다 꺼져 있고. 얘들은 어떻게? 아주 건강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실험을 해보고 싶었을까? 엄마지를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 요 엄마를 일로 오게 하고, 요 엄마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랑을 많이 받던 새끼지들은, 이 엄마는 별로 사랑할 줄 모르는 엄마가 가서 또 이런 식으로 팽개쳐 놓을 텐데, 건강 상태 변화가 올까요? 네? 네, 변화가 와요. 그리고 이 엄마가 일로 가면 얘들이 어떻게 면역력이 더 강해져요. 참, 여러분. 사랑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엄마는 그 쌍둥이를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한 아이는,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믿어. 그 믿음. 참 이것이, 보세요. 꼭 같은 엄마지의 사랑이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을 믿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꼭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고 죄가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런 사랑인데, 우린 거꾸로 하자고 알고 있잖아요. 착하면 사랑하고 나쁜 놈은 뭐예요? 벌 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무선적 사랑이라고 그래? 조건적 사랑. 네. 우리는 그 사랑이라고 그러면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각에 철저하게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다라고 그래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라고 이해를 바로 하시고 받아들일지라도, 강의 끝나면 어떻게? 또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조건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자꾸, 아, 그렇구나. 조건적이 아니구나. 나처럼 이렇게 참 악한 것이 이 속에 많이 들어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악해서 악한 것이 속에 많은 게 아니고, 아무리 이상구 박사를 여러분이 보기에는 참 박사님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야. 이상구의 마음속에도 항상 누가 악령이 아차방심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딱 들어왔을 때는, 무엇을 느껴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아시겠죠? 왜 편하지가 않아요? 악령이 딱 들어오면 부정적인 생각을 탁 넣어준다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탁 꺼잖아요. 그렇죠? 생기를 딱 막으니까. 그러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해주는 물질이 뭐라고 그랬더라? 세로토닌. 이 아가씨가 이렇게 통증이 싹 없어지고 그랬다는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저기서 가만 보니까 참 뭐랄까 아주 적극적이네요. 얘기를 하는데 발을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뭘 했다 하면 뭐예요?
전심전력으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예? 온 몸이 그냥, 막, 그러니까 온 몸으로 그냥, 알파파가 슉 가는 거죠. 그러니 유전자가 회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선생님 또 온 몸으로, 그렇죠. 이야, 이거 참 잘 왔다. 예? 이제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온 몸으로 한번 해보세요. 또 이야 정말 좋다. 그래서 아 참 좋다. 몸은 가만히 있고 머리로만 이야 이럴 수가. 오, 예 이런 거. 자. 그래서 세로토닌. 세로토닌 유전자를 탁 끄면 편안했던 내 마음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거를 금방 느껴요. 근데 이 불편한 게 싫어. 그 세로토닌 유전자가 잘 켜져서, 세로토닌이 잘 나오면서, 내 마음이 잔잔하고 편안했던 그것이 참 좋아요. 그래야만 강의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편안한 마음이 유지되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예, 바람이 막 방향이 이리 바뀌었다가 저리 바뀌었다가 하면 막 파도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성난 파도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난 파도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마음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 내 마음도 잔잔해져. 네. 그래서 그게 알파파로 바뀌어요. 이 베타파는 이 풍랑이거든.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이 악령을 하여금 자꾸 풍랑을 잃어.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죄가 많은 악령이 들끓는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람들의 이 집합체를 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 이 바다는 항상 뭐예요? 풍랑이 일고 막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바다는 나쁜 세상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바다가 잔잔할 때는 어때요? 그 성경 보면 나중에는 이 세상에는 바다가 없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더 이상 풍랑이 없고 흔들리고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불편해져서 도로 편안하고 싶어. 아시겠죠? 그럴 때, 이제, 자꾸 내 마음이, 이 풍랑,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풍랑을 잠재우는 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잔잔해져. 기도란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또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럼 뭐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이해하라, 용서하자 라는 원수도 사랑한다.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은 주니까 그게 싹 들어오면 어둡던 내 마음 다시 환해져. 풍랑이 일던 내 마음 다시 잔잔했죠. 이제 이것이 뉴스타트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런 엄마 품에 다 감겨서 요 새끼지들은 잔잔할까요, 안 할까요? 잔잔. 아, 그러면서 이게 누굴까? 아, 이건 우리 엄마야. 이제 이런 거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얘들은 엄마의 포근함, 잔잔함을 느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 아, 이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보이지 않는 품이지요. 그러나, 그 품은 성경 말씀에 뭐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품, 석가모니 선생님 식으로 하면 뭐 속에? 공 속에. 불교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요, 이 공이 뭔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기도, 성경 믿는다는 사람들 뭐 모르듯이 무조건적 사랑 생기를 몰라. 그렇게 믿는 거를 다 그냥 종교라 그래. 그러나 그 속에, 종교 속에 있는 진수, 진리.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것이 진리야, 그것이 오라라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 힘을, 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우리 인간들은 먹을 수 있는 거, 알약으로 삼킬 수 있는 거, 뭐 마실 수 있는 거,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삼킬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눈에 볼 수 있는 것, 이제 이런 걸로 자꾸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사랑 에너지의, 영적 에너지의 세계를 떠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항암 치료의 역사 또는 항암 치료의 발전사를 잠깐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이 항암 치료 발전사를 제1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1세대 항암제보다 더 발전한 항암제가 2세대, 그보다 더 발전한 항암제를 제3세대 항암제, 그 다음에 3세대보다 더 발전된 항암제를 제4대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항암제는 점점 발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습니다. 자, 1세대. 1세대 항암제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항암제, 여러분도 맞아봤던 항암제입니다. 그 항암제는 어떤 항암제요? 뭐 생기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암세포만 죽이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암세포를 죽이려면 이게 맹독이라 해야 돼. 그래서 이 맹독이 들어가면 제일 암세포보다 더 많이 죽는 것이, 더 빨리 죽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T
T세포, 여러분의 몸의 정상세포들도 다 같이 죽는데, 그 중에 정상세포 중에 제일 빨리 죽는 것이 암세포를 죽여주는 물질을 생산해낼 수 있는 T세포를 죽인다. 아시겠죠? 그러나,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은 그 수밖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1세대 항암제.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는 부작용 투성이에다가 결국 우리들의 백혈구 면역세포들을 더 빨리 죽이니까 그 1세대 항암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제일 병원에서 주시하는 게 뭐예요? 백혈구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피를 빼가서 백혈구 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냐.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얼마나 떨어졌냐를 보고 싶어. 그래서 너무 어느 수치 이하로 이제 보통 4천 이하 되면 병원에서 긴장을 하고 3천 이하 되면 얘가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항암제니까 결국에는 그런 항암제로는 전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암이 완전히 치유되기 위해서는 이 백혈구가 강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수치를 막 뚝뚝 떨어뜨리니까 치유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1세대 항암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해져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결론은 이미 현대의학계에서도 내려진 결론이에요. 그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2세대로 발전했습니다. 2세대. 네. 2세대. 2세대는 뭐냐? 1세대 항암제는 막 백혈구 막 정상 세포도 다 죽이니까. 정상 세포를 안 죽이는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다 알아요. 왜 의사들이 우리 제약계에서 2세대 항암제를 추구했겠습니까? 1세대 항암제로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소위 표적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표적을 때리는 항암제를 만들자 이렇게 돼요. 그 표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암세포마다 자기들의 고유한 표적이 있어요. 왜? 암세포라는 세포들 자체가 유전자가 변질된 세포들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변질되면 세포 표면에 나타내는 나는 이런 세포라는 표적, 막 신분증 같은 게 있어. 그 표적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상 세포가 가진 정상 표적하고, 막 암 세포가 가진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은 가짜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가짜만 이제 때리는 항암제를 만들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것 자체가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지금 기껏, 백신을 맞고 보니까 또 뭐가 나온다고? 변이 종이 나온다. 변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네? 알파, 베타, 감마, 이제는 델타가 나온다. 델타 종은 뭐 1.6배 더 감염률이 높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한국에도 델타 종에 감염된 사람들이 뭐 250명이다. 뭐 이렇게 나오던데. 그 어떻게 해서 그런 변이종들이 생기는 거예요? 유전자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표적을 가진 새 바이러스가 나왔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신분증 위조된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드디어 과학자들이 위조 신분증을 가진 바이러스를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조 신분증 델타 위조를 가진 신분증을 가진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백신을 또 개발해야 되는 거야.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델타는 또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 네? 좀 있으면 펜타가 나옵니다. 펜타가 또 끝나면 뭐가 나올까? 섹스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지금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옛날 종으로 가만히 있어봐야 자기들이 침투할 사람이 별로 뭐요? 없어. 그럼 자기들 바뀌어야 되잖아. 그것처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들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도 항생제를 자꾸 쓰면 테라마이신 쓰면 결국 테라마이신이 나중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러면 또 테라마이신 말고 또 다른 마이신을 개발해야 돼. 그래서 약으로는 절대로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지를 않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결국 그 변이를 일으켜도 계속 죽일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T세포가 생산해내는. 왜? 하나님은 모든 변이의 가능성을 다 알고 미리부터 뭐예요? 모든 변이, 모든 가능한 변이를 해도 죽여버릴 수 있는 그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 미리 유전자 안에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니 하나님밖에 믿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인간 과학자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의 변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따라가다가 볼일 다 본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인데, 이 표적을 가진 항암제를 이제 만들려면 이게 굉장히 비싸져요. 인건비가. 왜? 그 표적을 또 발견하는데 굉장한 노력이 들어요. 그러면 그 표적을 가진 암세포만 공격할 수 있는 항암제를 또 만들어내는데도 어떻게? 또 굉장한 연구 개발이 필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이 표적을 가졌던 이제 암들이 공격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 쪽에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래? 우린 또 가짜 표적을 또 만들어 내야 되겠다. 새 걸로. 이래가지고 내성이 생겨버려. 네. 그래가지고 이 표적 항암제는, 되게, 첫 달, 둘째 달,
첫 1개월, 2개월 동안은 끝내주게 들어. 왜? 표정만 공격하니까. 뭐, 확 좋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3개월 되면, 잘 안 들어. 4개월, 5개월 차 되면 안 들어.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아직도 일반 항암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반 항암제를 어쨌든 먼저 쓰고, 그래서 일반 항암제에 결국 내성이 생겨. 일반 항암제에 내성 생기는 거는 그건 참 어려워요. 힘들어. 왜? 막 암세포 자체로 표적이고 뭐 상관없이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독약이니까. 독약에 내성이 생긴다는 건 어렵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일반 항암제 쓰다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1년, 2년 썼더니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그때로 이제 표적 항암제로 넘어가는 거고. 또 요즘은, 이제 일반 항암제가 거의 대부분의 암에 잘 안 들으니까 이제 제일 먼저 표적 항암제로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들어가 봐야, 뭐, 금방 내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대실망입니다, 표적 항암제. 표적 항암제 대실망의 원인은 뭐예요? 예, 네, 뭐, 변이가 금방금방 되니까. 암세포도 오케이. 그럼 우리는 다른 표적을 내면 돼. 유전자가 이렇게 변하면 돼. 자.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노벨상 수상위원회에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여러분, 항암제라는 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게 암을 치료하는 약인데,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노벨상을 줄 수가 없어. 왜?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보기에 이 암에 이 암이 발생된 근본적 원인이 몸 안에서 본래부터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매일 그 활성산소 때문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죽이려면 이게 면역력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면역이 약하니까 결국 암 환자가 됐고, 그러므로 그 암을 치유시키려면 면역력을 다시 강화시켜야만 되는데, 이 제약업계에서, 의학계에서 면역력 강화시킬 생각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 항암제가 그렇게 많아도, 노벨상을 줄 수가 없었어. 2세대에도 보니까, 그 꽤 괜찮은 것 같았는데, 이게 뭐 금방, 내성이 생겨버리니까 이것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 결국은, 뭐를 강화시키는, 면역, 항암제가, 나와야 되겠다 하고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현대의학계에서 하하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결국 우리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제 뭐예요? 3세대. 3세대 항암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면역 항암제예요.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노벨상 심사위원회에서도 이야 이 의사들이 드디어 면역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격려하기 위해서 노벨상을 수여하자.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그때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고 하면, 그,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이 악성 흑색종이라는 지독한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흑색종은 다른 이런 항암제 가지고 이 1세대, 2세대 가지고 안 들어. 그런데 면역 항암제가 딱 나왔는데 면역 항암제를 딱 쓰니까 좋아진 거야.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노벨상 이제 수상된 거. 그래서 온 세상이 이야 이제야말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는 암 세포 자체를 공격해서 죽이는 약은 아니에요. 1세대, 2세대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었는데, 이 면역 항암제는 어떤, 면역세포로 하여금, T세포로 하여금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그 얼마나 이상적이요. 그런데, 그래서 온 세계가 야 이제는 암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대실망이었어요. 대실망일 수밖에 없어요. 이 면역 항암제라는 자 왜 대실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 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생기가 아니고 뭐예요? 어떤 물질이야, 약이야. 약을 가지고 살짝 장난을 친 겁니다. 아시겠죠? 그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꺼져 있던 T세포 유전자를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켜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하면 돼? 뉴스타트를 하면 돼. 근데 이 생기를 모르는 과학자들이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그 암세포하고 이 T세포하고 이렇게 만나면 이제 그 본래는 T세포가 암세포를 어떻게 죽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노란 세포는 T세포고, 요거는 암세포예요. 이렇게 만나면 서로 악수를 해요, 이렇게. 암세포는 자기 신분증을 T세포한테 보여야 돼. 나는 암세포요.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구나. 그러면 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 이거를 이 T세포가 너는 암세포구나 라는 것을 인식만 하고 그냥 보내버려요. 왜 보내게? 이 환자는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 편으로 가서 살고 있어? 암 편으로 가서 살고 있어. 맨날 속상한다, 미워 죽겠다, 화딱증 난다, 죽고 싶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 뭐예요. 온갖 잡것들을 먹고, T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런 거 자꾸 먹고 있으면 자기들이 뭔 살아? 그래서 이제 정상세포도 암세포가 되는데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뭐예요? 그렇게 살면 자기들 이 환자는 누구 편이라?
안 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T세포도 알아요. 그래서 이제 T세포하고 여러분 몸 안에서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T세포가 암세포한테 뭐라 그러겠소? 너희들은 좋겠다. 나는 무슨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우리 주인이 너희들 좋게만 살고 나는 뭐예요? 죽을 지경으로 내 유전자 다 꺼면서 사니 우리 주인은 누구 편이야? 니네들 편이니까 그런 뜻이 전달이 된 거예요. 어? 생체 전자파로 그런 신호가. 그러니까 T세포는 여러분의 뜻과 아주 예민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는 내가 그 환자 자신이 암 쪽으로 그러니까 이 내면적 환경을 바꾸지 아니하고 이 속에서 계속 꽁해있고 두고 보자. 네가 이렇게 했으면 그건 이제 조건적이니까 죽음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암세포가 이 B27이라는 이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T세포에 요 민원 창구가 있어. CD28번 창구. 여러분 민원 창구마다 번호가 붙어있어 한 번. 몇 번 창구로 가보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암세포가 이 민원서를 민원 서류를 이 CD28 창구에다가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T세포가 드디어 오케이 하고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이런 거를 생산해가지고 암세포 쪽으로 넣어주면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암 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지금 이 B7 서류를 CD28 창구에 어떻게 접수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근데 이 접수를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어떤 경우에 드디어 접수를 하겠소? 내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아시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에 왔다. 그러면 아하, 내가 이때까지 암세포 좋은 일만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잖아요. 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구나. 아,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심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건강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상황이 누구 쪽으로 급속히 악화가 돼? 암세포 쪽에서는 이제 이래가지고 내가 앞으로 살겠나? 앞으로 살기가 뭐예요? 힘들겠다.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면 드디어 암세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 몸 안에서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예요? 힘들 것 같다. 처음에는 뭐 작심 3일, 한 3일 만에 지겨워서 뉴스타트를 관둘 줄 알았더니 사흘이 지나도 뭐예요? 자꾸 더 좋아해.
그래서 뭐 감동받았다 해서고 뭐 춤을 추고 뭐 어? 노래를 부르고 와하하하 걱정을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이 사람이 다시 옛날처럼 자기 편, 암 편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뭐예요? 없다라고 할 때 암세포는 빨리 어떻게 죽는 편이 낫겠다. 그래서 암세포가 이 민원 서류를 접수시킵니다. 이 B7이라는 민원 서류는 앞으로 제가 이 사람 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T세포는 그래 민원을 접수를 하고 받아주면서 그래 내가 너를 죽여줄게 이렇게 돼서 낫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서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내 생활 습관은 변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면역 항암제. 그래서 보통 암 환자들은 이 민원을 접수를 하려고 그래도 이 창구가 이 창구에서 이제 이 창구를 막아주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 버려. 그래서 암세포 너희들 잘 살아. 나는 그런데 이제 면역항암제란 건 뭐냐면 그 이 민원 창구를 막는 물질을 어떻게 잡아먹는 그런 엉뚱한 물질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그 장난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이제 자꾸 들어오니까 T세포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미 카타 대통령처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참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근데, 여러분. 근데 계속 부정적이고, 뭐, 하면, 암세포가 민원창구에 접수시키겠습니까? 예, 네, 내 마음도 계속 부정적이고, 암세포 쪽에서 볼 때는 자기는 이 사람 몸 안에서 앞으로 충분히 뭐예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민원 접수를 안 시키면 면역 항암제라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 3세대 또 이것이,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도 참 실망스럽지만은 이것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그렇죠? 그게, 이 내면의 환경, 외부적 환경, 생활 습관, 이것이 총체적으로 바뀌어야만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물질에, 그 면역 항암제 얼마나 비싸요. 그거에 뭐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것도 별로. 그래서 이것이 면역 항암제도 듣는, 면역 항암제가 듣는 암의 종류는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나중에 통계를 자꾸 내보니까,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발견되어서, 드디어
4세대로 넘어갑니다. 4세대는 지금 개발 중입니다. 아, 면역 항암제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4세대는 뭐냐? 자, 제 4세대 항암제는 뭐냐? 암세포도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돼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약을 개발하자. 그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보자. 이제 이, 와, 여러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약이 나온다면 대박이겠죠? 어. 그래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과정을 소위 cancer rev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암세포. 암세포가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넘어서 드디어 정상세포로 가게 돼 있어. 근데 이 고개가 너무 높아서 암세포가 이 고개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정상세포가 오락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약을 만들어서 이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걸 낮춰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암세포가 쉽게 넘어갈 수 있겠다. 와, 그건 위대한 약이죠, 그렇죠? 그런데 왜 암 환자들에게는 이 고개가 이렇게 높으냐 하면, 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갈 여건이 뭐예요? 안 돼 있는 거야. 맨날 기가 막히고,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 고개를 높이는 물질이 더 많이 생산돼.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에 와서, 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래서 이 노래가 중요해. 노래를 불러야 돼. 예? 노래, 노래, 예? 예? 남자라는 이유로, 노래를 불러야 돼. 흥얼거려야 돼, 흥얼거려야 돼. 예. 휘파람을 불든지 하여튼, 그래서, 몸짓으로도, 흥을 내야 돼. 흥, 안 나도 흥 내야 돼. 그러면, 그 흥이란 게 뭐예요? 신난다 그러잖아요. 신난다가 무슨 말이게? 신이 생기를 줬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거를 낮추는 물질이, 오늘은 두경석 선생님이 강의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를 낮추는 것도, 뭐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신나게, 뉴 스타트, 건강식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기를 받으면, 자연히 이거를, 고개를 높이는 물질은 생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아리랑 고개를 어떻게, 낮추는 물질 유전자가 켜지겠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 항암 치료는 몇 세대요? 4세대. 지금 현대의학은 4세대를 이루어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트는 이미 4세대에 가서 참 놀라운 4세대 항암 치료, 즉 영적 에너지로 뉴스타트로 생활 습관으로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면 결국은 암 세포들 자체들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암 세포가 돼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필요가 없네.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뭐예요? 정상 세포로 돌아가자. 그러면 암 세포가 정상 세포로 되고 싶으면 이 고개가 하나님이 고개를 어떻게 낮춰주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암 환자가 치유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거를 잊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시더라도, 철저하게 꼭 여기 계신 것처럼 제 2부 강의도 열심히 듣고 노래부터 시작하세요. 강의 저 듣기 전에 걱정을 모두 그래 놓고 이제 시작. 그래서 신나게 뉴스타트를 하셔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